지금부터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오합지 조리 아니고요. 오합지존. 네, 그렇습니다. 가요계 다섯 지존이 뭉쳤습니다. 근데요, 이분들이 무슨 일을 도모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분들이 도모하고 있는 일은요, 바로 오합지존 콘서트. 그렇습니다. 가요계의 이 멋진 지존 형님들이 모두 뭉쳐서 아주 멋진 콘서트를 준비 중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 연습 현장 직접 다녀왔거든요. 가요계 지존 형님들과의 만남 지금부터 보시죠. 다섯 명의 지존이 모였다는 그런 뜻인 것 같고요. 떠오르는 미사리의 서태지 박강서, 영원한 라이브의 황제 김건모, 부드러운 락의 신화 김종서, 강한 카리스마 홍경민, 수줍은 청동 오빠 박상민, 한 명뿐인 콘서트로는 2% 부족하다는 분 여기 주목. 자, 둘째 그러면 서로할 라이브의 지존 한 명도 안고요. 무려 다섯 명이 모셨습니다. 원조 꽃미남 세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원조 꽃미남 가수분들 세 분. 꽃미남 정정해 주세요. 박상민 씨 어떻게 할 건데? 네, 무도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어우, 답게. 어, 저 수염 너무 매력적이세요. 아유, 어머, 같이 하더라고요. 역시 아저씨는. 네, 이번 연습 후에 한 연습실. 세 분의 연습 얘기로 핫뜨거, 정말 한증막이 따로 없었는데요. 오합지졸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오합지존은 또 처음이거든요. 다섯 명의 지존이 모였다는 그런 뜻인 것 같고요. 네. 네, 오합지존이 사실은 맞아요. 의미는 네. 맞는데. 다섯 분이 모이시면 거의 뭐 독수리 오형제 아니겠습니까? 아, 독수리 좋다. 독수리 오형제. 독수리 오형제는 원래 한 명이 여자 아닙니까? 자, 기대하시라. 충격 고백이 여십니다. 내가 원래는 여자예요. 충격 고백입니다. 네, 내일 아침 신문 2면에 스포츠 2면에 김종서는 젠더였다. 2면입니다. 또 2면입니다. 1면은 아, 1면은 또 월드컵 박지성 얼굴 나오고 넘겨줘요. 김종서 알고 보니 여자. 2면에 계속.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충격 고백. 김종서 알고 보니 여자. 2면에 계속. 야. 아, 재밌네요. 90%가 편집인데 통편집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해보자. 와, 장난스러워. 큰일났네. 네, 특히 이번 콘서트는 백혈병 후원 복귀 행사라고 합니다. 좋은 일에도 앞장서는 멋진 다섯 남자. 그들의 상상, 초월, 솔직, 괴담 토크는 계속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우리 아는 점이 있어? 예예. 예. 자꾸 사람들이 저를 같은 세대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아, 저 다섯이 같이 공연을 하니까 저 다섯이 세대가 비슷한가 보다. 예. 이거 오해십니다. 저는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나는 후배고요. 그렇죠. 예. 오케이. 그 경기. 세 살 차이. 자식 같은 너 물 좀 떠와 임마. 네, 선배님들하고 같이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고 좋으실 것 같아요. 딴 세상 사람 같고 막 이랬던 그 분들인데 좀 같은 무대에서 같은 공연을 펼친다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아, 저 틀을 보면서 오빠 이러고. 나의 얘기를 안 들어?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언제나 라이브 무대를 고집하는 다섯 남자. 그들을 보고 있느라니 슬쩍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 한번 먹었습니다. 이름하여 김서연 가수 데뷔. 불러볼까요? 오, 진짜요? 네, 음치로 유명한데 어떻게 그래도 같이 공연을 허락을 해주시면. 한번 해보세요. 겨울비처럼 슬픈 노래는 김종수 씨 표정 보세요. 여러분 저건 내 노래가 아닌데? 아니지 않아요? 그래도? 놀라셨네. 너무 놀라셨다. 네, 네, 되게 열심히 이런 분은 긍정적이야. 예, YTN 스타에서 회사 차원에서 밀어줘야 되고요. 같은 무대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희들 입장이 있기 때문에 기획자분한테 한번. 아니, 같이 쓸 수는 없고 그냥 그 3면은 알겠다. 저희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렇죠. 무대는 할 수 없다. 노래 못해 슬픈 짐승이요. 2006년이 돼가지고 한 해가 또 흘러가지고 이상형이 한 200명 정도 늘었습니다. 200명? 예. 두 가지만 여자분이 이해할 수 있는 여자분이라면 딱 두 가지. 박상민 씨의 선글라스와 박상민 씨 수염. 난 뽀뽀할 때 이거 따가운 맛 참을 줄 아는 여자면 되는데. 그리고 왜 사랑스럽게 눈을 마주 보고 이런 게 안 되잖아. 다른 연예인분들은 눈을 본 적이 없어요. 공공장소에서 얼굴이 노출돼서 만약에 되게 불편할 것 같은 상황에서는 막 모자 쓰고 가리잖아요. 네네. 박상민 씨는 선글라스를 벗고 수염을 가립니다. 김건모 씨하고 박강성 씨에게 불만사항 있으면 얘기해. 저는 불만 없습니다. 이런 선배들과 같은 그 가요계 안에 몸담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영광이고 불만 절대 없습니다. 경미입니다, 형. 경미 씨가 되게 가수로서 그닥 활동한 양에 비해서 생명이 길어요. 그렇군요. 이런 대인관계 처신.
너무 좋은. 진짜 홍경미 씨 이런 말을 들으니까 우리 같은 직장에 있다는 게 굉장히 직장도 부담스럽네요. 네,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은근히 어울리는 세 남자 김종석, 박상민, 홍경민 씨. 세 남자가 태극 전 세계 보내는 월드컵 승리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징크스가 있어요. 항상 국제 경기할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한 명도 안 따라하면 꼭 지거나 잘 못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박상민 네. 씨가 카메라 보시고 직접 네. 일곱 개 따라 부르라고 한마디 하세요. 어떤 경기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국가 대표인데 그래도. 야, 그래도. 아, 그래요. 아, 그래도. 뭐 제가 뭐 국가대표 아, 선수들한테 네, 네. 진짜 뒤질 거 없습니다. 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보고 부탁합니다. 아. 외국까지 따라 주십시오. 아. 네, 점점 더 기대되는 다섯 남자의 특별한 조 오합지 존. 한 가수의 모습만 봐도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이렇게 모아서 한 자리에서 정말 즐겁게 즐기실 수 있고 좋은 일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이번 오합지존 콘서트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합지존! 화이팅! 유쾌한 남자들의 묘한 이끌림 정말 기대됩니다. 오합지존 화이팅!